그냥 일시불 해주세요. 10만원인가? 네. 전원 손맛. 와! 달려. 아, 재밌다. 안녕하세요. 이것저것 다양한 잡지용입니다. 제가 저번에 지게차 필기 운 좋게 독학으로 붙었잖아요. 실기가 남았는데 아 이거 실기 독학으로 해 말어 독학으로 할까 말까 하다가 지게차 실기를 접수를 했는데 비용이 25,000원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비싸. 만약에 한번 떨어지면은 실기 비용만 5만원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. 야 그럴 거면은 그냥 학원에서 1시간 지게차 타고 안전빵으로 붙자. 지금 일단 여기 중장비 학원에 도착을 했거든요. 아 여기 학원이 생각보다 크구나. 와 막 포크레인이랑 지게차 막 타고 있네. 예, 예약을 해가지고 1시간 타려고 하는데. 네. 여기요. 네, 몇 개월 할까요? 그냥 일시불 해주세요. 10만원인가? 네. 시험장에 지게차하고 똑같은 기종이고 1시간에 10만원. 아, 좀 비싼 거 같아. 해보셨나요? 예, 한 8년 전에 오래 탔었는데 지금 예, 후진이고 전진이고. 제가 8년 만에 지게차를 탄 거라 뭐 다 까먹었죠. 근데 놀랍게도 손이 기억하고 있어. 역시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. 탈락이야. 왜? 이쪽으로 탈락이니까 지퍼가 내가 그냥 했잖아. 이쪽으로 와야 돼. 얘는 제 동생인데요. 얘가 지게차 자격증이 있어서 저를 코치해주러 왔습니다. 딱 저 가운데 정했으면 그냥 들어가. 너 왜 따라왔어 이렇게 잔소리할 거면. 아니 뭐 여기서 한 바퀴 돌렸다 여기서 한 바퀴 돌렸다 이렇게 했다가 계속 그래. 그냥 핸들 좀 그만 움직여. 왜 이렇게 많이 움직여 핸들을. 안 닿였어? 안 닿아요 안 닿아요. 지게차 시험장에 들어가면 노란 색깔 라인에 꽃갈콘이 쫙 깔려 있는데 그걸 치면 실격이에요. 또 이러네. 아니 브레이크를 밟으라니까네.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와. 아니 뭐라고? 뭐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뭐라고? 그러니까 코너바리를 딱 돌면은 여기까지 와. 가지 말고 내가 같이 뛰어야 돼. 아니 진짜 너 지게차로 밀어버리고 싶어. 아니 동생이 실무 경력이 없거든요. 근데 왜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? 그래도 동생이 왔는데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새끼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. 지금 막 뭐? 막 계속 이러는데 답답했어? 답답해? 근데 너 실무 경력도 없잖아. 너 실무 경력도 없잖아. 그거 맞잖아. 아 진짜 알았어. 그렇게 한번 해볼게 저쪽에서. 아 나 이제 알았다. 느낌 왔어. 그렇지. 오 뭐야 잘하는데? 잘하는데? 지금 탄 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40분만 더 타면은 코스는 완벽하게 마스터할 것 같은데요? 전원 손맛! 와! 오케이! 난 여기가 제일 좋아! 야 이거 탈각인데? 와 너무 재밌다 진짜 미쳤다 와 씨. 근데 이러니까 옛날에 지게차를 탔지. 띠리리리리리리리리. 아 재밌다. 지게차를 장만해야 되나 이거? 드림카 지게차로 바뀔 것 같은데? 네, 이제 방금 집에 들어왔거든요. 이 지게차가 손맛이 딱 타다 탁탁탁탁. 아 그냥 너무 재밌다. 근데 또 재미랑 또 내일 실전이랑은 별개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내일 시험을 보면 딱 될 것 같거든요. 아, 좀 오만하면 비가 와가지고. 네, 시험 보러 왔습니다. 와 생각보다 이게 뭐라고 떨리는지 모르겠네. 지게차가 역시 인기가 많아. 시험 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. 30분의 시험인데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. 아, 방금 시험이 끝났는데 제가 8번째로 시험을 본 거거든요. 근데 1번 빼고 제 앞에까지 전부 다 실격이었어요. 그러니까 나는 막 점점 떨리는 거야. 그리고 막 아저씨들 화내. 내가 왜 떨어졌어? 근데 저는 무사히 코스는 완주했거든요. 사실 지게차 이런 시험이라는 게 실격 아니면 합격이에요. 결과는 한 4일 뒤인가 그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지게차 자격증이 나오면은 제가 계획하고 있는 컨텐츠가 또 있거든요.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좀 차근차근히 앞으로 보여드릴게요.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. Okay. 놀이공원 왜 가냐? 10만원 내고 지게차 1시간 운전하고 말지.